네,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조선왕조 시대의 술 실수 모음 제2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저께는 저기 그 세조의 팔을 비튼 신숙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야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런 판국인데 술자리에서 임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면 무사했겠는가? 여러분, 야, 이건 진짜 무서워. 야, 이거는, 좀 너무 나갔는데? 그죠? 1466년 6월 8일 세조는 평안도 절제사로 근무하다가 돌아온 양정이라는, 1466년, 근데 지금 양정이 지금 죽은 해가 1466년으로 돼 있으니까, 오, 이거 되게 그건데? 지금, 좀, 뒤에 그 읽기가 아주 수상한데요? 어쨌든 그걸 위로연을 베풀었다. 양정은 계유정난의 공신이었지만, 계유정난이 뭐냐면 그 세조가, 그쵸,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죠. 주로 북방의 변경지대에서 근무했던 터라 인사 불만이 컸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죠. 자기가 그 세조가 그 집권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자꾸 변방으로만 이렇게, 그죠, 근무하게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연회에서 술에 취한 양정은 전하는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폭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조가 제차 삼차 나보고 물러나라는 거냐고 물었지만, 만약에 맨정신이라면 아닙니다 전하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양정은 술이 취해서 신의 마음도 민심도 그렇다. 이거는 완전 역적 지금 미쳤네. 세조가 다시 내가 죽고 신숙주와 한 명에는 물론이고 경도 죽는다면 나란 일은 누가 다스리겠느냐고 하니까 양정은 차차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셔도 그냥 뭐별일 없을 것입니다라고 꼬박꼬박 말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무섭네. 세조가 어서 상서원에게 해서 옥새를 가져와서 세자에게 전하라고 양의 소동을 벌이니까, 이때 가만 있어봐. 이때 세조도 저건가? 술에 취했었나? 대소신료가 벌벌 떠면서 어명을 받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양정은 어탑에 아래 꼿꼿이 앉아 왜 어명을 받들지 않느냐? 승지들은 빨리 옥새를 가져오라고 재촉했다. 야, 여러분 진짜 얘는 그거네. 미쳤네. 야, 술이 사람을 죽이는 케이스네. 이쯤 되면 치중 진담이었다. 결국 양정은 임금에게 물러나라고 강요했다는 죄로 참수됐다. 아이고, 그냥 목이 날아났구만요. 그냥 술 마셔가지고. 아이고. 그다음에 또 성종, 그죠? 연산군의 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를 빼닮아서 학문을 워낙 좋아했다. 증조 할아버지는 세종대왕이시고, 그죠? 용제총화는 성종은 홍문관에서 숙직하던 선비들을 불러서 학문을 토론하고 편복으로 마주 앉아서 촛불 하나만을 켠채 술잔을 나누며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야, 그러니까 학문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했던 얘기네요, 그죠? 성종과 성희안의 일화가 유명하다. 성종과 술을 마시던 홍문관 정자 성희안은 술상에 올려져 있던 감자가 밑강 쪽이죠. 여기서는 귤 10여 개를 소매 속에 넣고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거를 그거네요. 약간 훔쳤다고 해야 되나? 내시가 성희안을 업고 나가다가 소매 속에 과일이 떨어졌다. 그래서 어전에서 과일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터지고, 그래서 시쳇말로, 요즘 말로, 시쳇말은 요즘 말이라는 뜻이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종은 이튿날 밀감 한 쟁반을 홍문관에 내리면서 어제 성희안이 어버이에게 드리려 한 과일이 쏟아졌으니 지금 다시 내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졌다고 여긴 성희안은 이 은혜를 죽음으로 갚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성종이 살려준 거네요, 그죠? 왜냐면 귤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쵸? 굉장히 귀중한 그런 과일, 임금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거를 가져가려다가, 그죠? 성종은 큰 술잔으로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차천로의 오산설림은 종실 중한 사람이 술을 마신 뒤에 큰 술잔을 소매 속에 넣고 일어나 춤추다가 거짓으로 땅바닥에 넘어져 산산조각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큰 걸로 못 마시니까, 그러니까 송중이 굉장히 술잘 마셨나 보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산설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헌에서는 이런 종실의 그 자신의 어떤 그 친척들이죠. 행동은 성종이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은연중 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땅바닥에 넘어 산산조각 낸 것은 그러니까 임금님이 너무 술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연중에 간하는 건데 성종도 에이 그래 알겠다 알겠어 그래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허엽의 진원왕행록은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이 기생과 음악에 따른 연회를 즐겨 베풀었다. 이제 성종이 그 굉장히 뭐라고 정력이 왕성하신 분인가 보네요. 그죠? 학문도 좋아하고 아주 정력적인 분인가 봐요. 그래서 놀건다 놀고 그죠? 그다음에 혹자는 태평성대라면 모르되 연산군이 향락에 빠진 것은 아버지 성종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배우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연산군이 아버지를 닮아서 술자리를 즐겼고 그다음에 그 때문에 정서를 그르쳤다는 논평이다. 자, 그다음에 물론 연산군도 연산군은 뭐 폭군으로 소문나 있으니까 나름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즐긴 적이 있다. 1503년 11월 21일 창경궁 내전에서 연산군과 대신들이 군신의 예를 잇고 광란의 술자리를 벌였다. 연산군은 이날 스스로 북을 쳐서 노래하고 벌써 이거 뭐 여러분 그 임금이 스스로 노래를 하는 지경까지 가면 보통 이제 폭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에도 네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그리스 연극대회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더러는 손으로 대신들의 사모를 벗겨서 머리털을 움켜쥐고 희롱하며 욕보이기도 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영의정 성준과 좌의정 좌의정 이극균에게 어의까지 하사해서 직접 입혔고, 야 참의 한형윤에게는 신발까지 벗어주면서 너를 이조 참판으로 삼는다고 약속했다. 완전히 그냥 김감에게도 너에게 지성균 관사를 시켜준다라고 했다. 이때 좌의정 이극균은 연산군이 하사한 어의에다가 오바이트까지 하는 불상사를 토를 했다니. 그러나 연산군은 어제 과음에서 취한 뒤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자신의 취중 실수를 탓했다. 임금의 패덕이 이보다 더할 수 없고 역사를 더럽힌 것이 이보다 더할 것이 없다면서 대신들 보기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이건 연산군이 그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이렇게 보통 사이코패스들은 이렇게 기복이 엄청나게 강해서 그죠? 어저께는 그런 광란의 그거를 그죠? 예, 자신의 탓을 하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어제 한형윤 김감에게 낸 취중 발령을 그대로 시행한다. 그러면서 그죠? 그 다음에 연산군 일기는 광란의 파티에서 일어난 불상사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대죄를 청하던 영의정 성준과 좌의정 이국균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니까 그 왕의 그 신하들이네요. 그죠? 쇼를 하고 그냥 쇼를 하고 쇼를 주고받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 대목에 이르러서 필자는 이분이죠. 이기환이라고 이 기자님 아니 연산군의 죽 끓는 듯한 변덕에 염증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연산군은 분명 그렇죠. 근데 1503년 11월에 질탕한 광란의 파티를 두고 임금인 나의 패덕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보다 두달 전인 9월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베푼 양로연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두달 전의 사건은? 네. 근데 그때 9월 11일에는 연산군과 신료들이 잔을 돌리면서 술을 마실 때 예조판서 이세좌가 그만 술잔을 떨어뜨렸다. 별로 대단한 실수는 아니죠. 그런데 양로연이 끝난 뒤 연산군은 오늘 이세좌가 과인에게 올리던 술잔을 떨어뜨려 내 옷까지 적셨다. 하면서 자기 옷에다가 오바이트 한 것보다 좀 나은데, 그죠? 이세좌를 국문하라. 와, 이거 완전 진짜 변덕이 죽을 듯하네요. 그래서 연산군은
내 옷은 물론이고 어좌 위에도 흘러 오랫도록 마르지 않았다. 열받는 거죠. 화를 키우고 있네요, 스스로. 그죠? 얘를 관장하는 예조판서가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트집을 잡고요. 술자리 실수치고는 도가 지나쳤다. 그래서 이세자는 파직됐다고 하고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세자와 그의 동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세자는, 의금부에서 몸이 뚱뚱하고 행동이 느려서 너무 조심하다가 술잔을 엎지르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원로 재상들도 이세자를 변호했는데, 그래서, 뭐, 이세자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딴에는 빨리 마시려다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돼 있고, 그죠? 실제로 이세자가 연회가 끝난 뒤에 내가 평상시 술을 못 마시는데 오늘 성상께서 돌리는, 연상군께서 돌리는 술잔을 다 받아 마셨다고 자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이 다 웃었다는 것이었다. 원로 재상들은 이세자가 일부러 엎질렀다면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자랑했겠냐. 그러니까 지금 이세자는 흘리지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 트집을 잡아가지고 연사군이 저 새끼 흘렸다니까! 막 이러면서 계속,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봐요. 그죠? 근데 또, 원로 재상들이 변호해주니까, 연상군 성께 더 화나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연상군은 의정부와 육조, 한성부 당상들을 불러서, 59살인 이세자가 나이 들근 대신이 어린 임금, 28살이었나봐요. 라고 우습게 여긴 것이다. 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낸다. 대관이나 조정 대신들이 이세자의 위세가 두려워서 아무도 탄핵하지 않는다. 이는 이세자의 아들 이수희가 한림이고 이수정이 홍문관원이기 때문에 무서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냥 대충 막 엄청 트집을 잡기 시작하네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죠? 어쨌든 뭐 그래가지고, 근데 뭐, 어쨌든 대관이나 조정 대신들이 있는데, 근데 이세자의 아들들 한림이라든지 뭐 홍문관원 이런 것도 그렇게 높은, 그죠? 그런 벼슬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군은 이세자 가문의 세력을 은은한 이유가, 또 보면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광주 이씨를 굉장히 그 으뜸으로 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광주 이씨 가문은 세조에서 성종까지 8극 조정이라고 할 만큼 번성을 했다. 그래서 그때 8극이라는 게 이제 극, 지금, 그죠? 8명의 광주 이씨 극자 돌림이 영의정에서 장차관 벼슬에 올라서 조정회의를 쥐락펴락했다. 뭐, 극으로 다 되죠? 극돈, 극균, 그죠? 뭐 이런 거. 아까 극균도 나왔는데, 그죠?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녀, 이수자의 자녀들도 이제 조금 세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좀 승진도 빠르고, 그죠? 진짜 그야말로 그거네요. 조금 번성했던 가문이네요. 그래서 연산군은 이세자의 술자리 실수를 빌미 삼아서 광주 이씨의 가문을 손볼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연산군 자기의 그 폭군이니까 자기 권력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세자와 그 자녀들은 물론 유일하게 남아있던 극자돌림의 좌의정 이극균도 어쨌든 변호했다는 이유로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네요. 와, 역시 연산군은 역시 또라이네요. 그죠? 그래서 1504년 5월 6일자 연산군 일기에서는 이씨들이 강한 것을 근심해서 모두 없애려고 종자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다른 왕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트집을 잡았을 텐데, 얘는 뭐 그냥 뭐 연산군은 술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그죠?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근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이세자가. 그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역시 관련된, 그죠? 폐비 윤씨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이세자를 멸문했다라는 지금 그런 것도 있다는 거, 그죠? 개인적인 원한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본 이런, 그렇죠? 이건 지금 임금님이 하사하는 술잔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술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았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것도 그 조선왕조 시대라고 하는 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 앞에서 신하들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다. 이런 걸알수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에피소드 많이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술 실수에 대한, 그래서 조선시대 술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1편과 2편에 걸쳐서 살펴봤고요. 예, 내일은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